어제부터 서울 중형 택시 기본 요금이 4,800원으로 1,000원이 올랐죠.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기본 6,700원, 낮 시간보다 40%가 할증됩니다. 요금이 부담스럽다는 목소리가 많았는데요. 김정우 기자가 택시를 타봤습니다. 어젯밤 11시, 서울 강남역에서 합정역까지 약 14km를 택시로 이동해봤습니다. 출발 전 미터기에 표시된 기본 요금은 6,700원. 낮 시간대에 4,800원이던 기본 요금은 11시부터 40% 할증돼 훌쩍 뛰었습니다. 출발한 지 6분 만에 금세 만 원을 넘기더니 9,080원 됐을 때 1,000원치를 냈거든요. 1분 만에 만 원까지. 합정역에 도착했을 땐 야간 할증 40%가 붙어서 강남역에서 합정까지 23,900원이 나왔습니다. 이미 두 달 전 심야 할증 시간이 2시간 당겨진 데다 할증 폭이 더 가팔라지자 시민들은 당장 택시비 무서워 택시 못하겠다는 반응입니다.